공사하는 김에 아, 얼굴 자세히 못 보던 애들 얼굴이나 뭐 자세히 봐야 되겠다. 당연히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여기 앞줄에 있던 아이들은 가끔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이게 라울을 하도 포렁이라서 제가 작은 분에 가둬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많이 땡글땡글 해줬어요. 꽃이 양쪽으로 이렇게 피었는데. 제가 뭐 싱크 꽃 향기를 맡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요꽃좀 보세요. 꽃은 별처럼 예뻐요. 양쪽으로 이렇게 폈는데 꽃 향기가 제가 안 좋아하는 꽃 향기예요. 제가 밤꽃 냄새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향기가 딱 나요. 딱. 오랜만에 얼굴 제대로 보네요. 저기 구석에 너 색감 좀 놔봐라 하고 구석에 박아뒀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올 때부터 키다리로 온 살구미 임금이 곧 드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쭉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겸손해지고 있네요. 그래도 엄청 예쁘죠? 이거 어린 얼금 자구도 달고 이렇게 이쁘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이렇게 하나 작은 분에서 이렇게 야물게 키우고 있는데 얘 이름을 얘 엄청 잘 자라는 아이인데 화분이 워낙 작아서 근데 이름이 볼 때마다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어떡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름표를 꽂아놔야 되겠어요. 자꾸 까먹어요. 볼까요? 화분이 얼마나 앙증맞은지 제가 손에 딱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화분에서 영양도 없을 것 같은 화분에서 이렇게 이쁘게 잘 지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효자 외목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잘 커주고 있는 우주목이에요. 얼굴도 제법 야무지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승천할 것 같은 우리 집 긴잎 적성입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죠, 완전히. 잎 끝에만 살짝이 물들어 있고요. 여기는 꽃대이겠죠?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모양으로 봐서는 자구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기 뒤에도 사이에도 여기 밑에도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얘 얼굴도 또 생각이 안 나. 얘 아이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얘도 꽃을 예쁘게 달아주고 있죠. 얘 향기도 맡아보기 싫은데요. 꽃이 비슷해서 비슷한 향기가 아닐까 한번 맡아볼게요. 얘는 향기가 뭐 그럭저럭 괜찮네요. 올리카테 카바나인지 이름별로 안 달아놓으니까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한번 찍어주네요. 그리고 골든글로우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제가 나눔 받아서 지금 우리 집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주 노릇노릇 색감이 더 이뻐질 거예요. 러블리 로즈 저기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 얼굴이 작은 아이는 굉장히 작죠. 끝에 화상을 살짝 입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애들 옷자라지 말라고 햇빛에 달달 굳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 홍공자. 예쁜 아이예요, 홍공자. 화분이랑 예쁘죠? 아이고, 파랑새야. 반갑다, 반가워. 파랑새 예쁘죠? 아이고, 우리 이쁜 을여신 좀 보세요, 을여신. 을여신 너무 예쁘죠, 연지건지. 얘는 할로윈 철아예요. 할로윈 철아인지 생얼로 변해가는지 지금. 참 우리 집에 와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 클라바타도 완전 불이 났죠, 불이 났죠. 그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얘는 퍼플 샴페인인데 퍼플스러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퍼플스러웠거든요. 우리 집에 우주목 외목대가 두개 있거든요. 두 개.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죠. 그 밑에 이꽂이 아이들 좀 보세요. 진짜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는 석연아처럼 생겼는데 석연아 비슷한 아이가 있죠.
아이 좀 보세요. 요렇게 새빨갛게 예, 물든 거 본 적 있나요? 어머나 얼마나 예쁜지요. 예쁘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쁘다니까요. 오, 예, 이런 색감을 어떻게 따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얘는 정말 햇빛 많이 봐야 돼요. 분도 너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주는 것 같아요. 보자 보자. 아르제 꽃대를 어쩌고요. 이 많은 꽃대를 못 산다.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세상에 꽃대를 몇 개나 물고 있어요. 얼굴보다 꽃대가 더 많다니까. 이건 좀 보세요. 얼굴은 벌그레 화장하고 꽃대는 얼굴 하나마다 꽃대 두 개, 세 개씩 물고 있는데 이 일을 어째요? 꽃도 사랑스럽긴 해요. 아르제야, 아르제야, 어떡하니? 아, 속에도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 벌그레. 청춘입니다, 청춘. 얘는 홍매화라고 합니다. 얘는 에스메랄다라는 아이인데 얼굴이 철화인지 생얼인지 구분이 안 가게 자잘한 얼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 프리티. 나름 이쁜 프리티랍니다. 작은 분이에요. 분이 작은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예쁘죠? 우리 이쁜이 고스티랍니다. 아, 새가 이렇게 쪼을까봐 제가 방지책을 많이 해놨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몇 아이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